본격적으로 인플스에서 지금 헌법과 행정법을 맡고 계신 우리 금동훈 교수님 모시고 그 이야기를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막 쳐다보면서 웃으시다가 눈 딱 마주치면 고개들을 돌리셔. 네,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우리 교수님 또 모셔볼게요. 졸지 마시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공부하는구나. 그래, 항상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어? 부담 갖지 말고. 밥은 먹었어? 마음 딱 잡고 집중하고 스타트. 예, 반갑습니다. 제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면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다 뭐 이런 또 얼굴 생김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7급을 하는 학생보다는 9급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 7급은 일단은 이제 나이들이 들어 보이는데 다 어려 보여요. 다 어려 보이는데 뭐 어떤 걸 공부하든 제가 볼 때는 그 공부 방법의 기본이다 이 부분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고 그다음에 그 합격하는 방법이 뭐 특별히 있고 또 불합격하는 방법이 특별히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길로 가서 성공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상적인 길이 있다면은 그 길 속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생에 대한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 얘기일 겁니다. 여기 이제 앉아 있는 학생 모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이 학생이 이제 9급을 시작했습니다. 자, 9급을 시작하는데 뭐 공부한 경력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왔죠. 처음으로 와서 한 6개월 지도를 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지도를 했는데 이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9급은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더 많이 잡는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3년도 하는데 뭐 2년도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9급 합격하는데 요 시간이면 딱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짧으면 조금 위험하고 더 길면 이제 능력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에요. 많이 쓰는 것이니까 뭐 주변에 이제 9급 하는데 뭐 2년이 걸렸네 3년이 걸렸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외입니다. 예외고 정상적으로 바른 길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요 학생 이제 6개월 만에 합격을 하고 요 학생이 6개월 만에 합격을 시키니까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는데 시험을 아주 뭐 겁나게 욕심을 냅니다. 9급을 이제 합격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 뭘 도전하겠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저한테 왔어요.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뭘 준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결심을 이제 굳게 하고 왔어요. 굳게 한 시험이 7급 시험이 아니고 사법 시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법 시험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통과했는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겨우 이제 9급 됐는데 또 이제 9급이란 직업도 좋은 것인데 그걸 이제 다 팽개치고 사법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집안에서 이제 반대도 심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말렸어요. 말렸는데 제가 이제 가르친 학생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몰랐던 또는 중학교 때 몰랐던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대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 이 학생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또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학교를 좀 바뀔게요. 관동대학입니다. 이게 만주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저 강릉에 있는 대학이에요. 강릉에 있는 대학. 혹시 들어보셨죠? 근데 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또 들어보기에 낯설고 이렇게 스쳐가는 이름일 겁니다. 고기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고기를 졸업한 학생이에요. 고기를 졸업한 학생인데 이렇게 6개월 만에 합격하고 사업시험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주로 강의할 텐데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림동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신림동에 데리고 갔는데 이 학생이 사법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2차가 있는데 요 1차를 1년 만에 또 합격을 했어요. 1년 만에 합격을 하고 또 1차 합격하면 1년을 더 줍니다. 1년을 더 주는데 그 다음 2차를 1년 만에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검사로 있습니다. 연수원의 성적도 좋아요. 근데 이 학생이
요렇게 이제 합격하고 요렇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고등학교 때 몰랐던 공부 방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림동에 데리고 가기 전에 네가 깨달은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이 학생은 이제 우리 학원에 올 때는 공부에 대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르치는 더 편해요. 공부에 대한 방법이 어설프게 있으면 그걸 또 다 털어내고 다시 지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아예 백지 상태면은 주입하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한테 공부시킨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 이제 그 우리 직원이 얘기도 했지만은 그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이 학생한테 주입시킨 부분이 기본서 부분이에요. 기본서 부분. 그래서 이 학생의 경험이 공부한 경험이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 정도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뭘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까? 그 선생님은 교과서를 계속 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안 보죠. 그렇게 안 보고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문제집을 자꾸 봐요. 문제집을 자꾸 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털어버리고 기본서를 보는 법을 가르쳤어요. 근데 기본서만 보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 문제집을 겸해서는 봐야 됩니다. 문제집을 겸해서는 봐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여기 대부분 지금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맞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이걸 반복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거예요. 됐으면 여기 있지 않겠지. 안 됐을 것인데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이게 이제 100대 1의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실력이 안 쌓이기 때문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다음 계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문제집을 더 빡시게 돌려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지금 가슴이 뜨끔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집을 작년에 너무 덜 돌렸어. 원래 더 돌려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똑같아요. 결론은. 그래서 요 문제집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예컨대 컷이 한 85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75점은 저립니다. 75점은 80점이고 이거밖에 못 얻어요. 이거밖에 못 얻기 때문에 기본의 중심은 이쪽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학생은 요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요걸 중심으로 문제집을 보완하는 쪽으로 한 겁니다. 보완하는 쪽으로 하니까 그렇게 합격하니까 어떤 시험인데 되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더 어려운 시험에 적용해 보니까 그래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뭐 아공법인가 뭐 해가지고 공부법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하던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되고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그게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피해 사례가 속속 접수가 돼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합격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 많이 하니까. 근데 그건 예외고, 요런 경우에 이제 요 학생이, 그 합격한 학생, 그 글을 쓴 학생인데, 뭐 이리저리 이제 아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수험기간이 5년입니다. 1차적으로 5년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7급을 합격했는데, 이 7급 합격이 제일 쉬운 직렬이 성관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시험이 아주 쉬웠어요. 그때 커트라인이 7급이 89.76인가 이 정도 커트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컷이 90점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쉬우면은 문제집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이제는 커트라인이 뭐 81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9급은 커트라인 높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시험이 됐어요. 어려운 시험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일반화 시키면 안 되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5년 동안 공부해서 나는 7급이 되겠다 또는 9급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운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시험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도 괜찮은데 위험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기본서를 착실히 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착실히 봐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책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하면 뭘 보겠어요? 기본서를 봅니까? 문제집을 봅니까? 기본서를 보죠. 근데 머릿속에 자꾸 시험 직전에 뭘 넣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집을 넣는 것이에요. 그 머릿속에 문제집을 넘겨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 정답으로 접근 확률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머릿속에 자꾸 기본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 기본서를 넣지 않고 문제집을 자꾸 넣으면은
문제집 쪽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험을 주변에 보면은 3년 하거나 4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것인데 그 학생들은 이제 왜 떨어지는가 하면은 자꾸 떨어진다 말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가 하면은 그 학생들이 접하는 자료들이 기출문제입니다. 이 기출문제인데 이 기출문제는 필수 자료입니다. 필수 자료인데 여기에 100% 체중을 실어서는 안 돼요. 이 비중은 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30% 요 정도 이하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안 되니까 기출문제 보고 시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를 또 합쳐요. 기출문제를 또 합치는데 이 출제하는 그 출제위원들한테 내려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은 기출문제 3년 배제 원칙이 있어요. 그 최근에 3년간 기출문제는 출제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면은 3년간 실시된 기출문제집을 다 줍니다. 기출문제를. 다 주고 거기서는 겹치지 않습니다.